지방 소멸과 청년 일자리 이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신개념 농촌 주거단지가 의성에 조성됩니다. 도시로만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농촌과 농업 쪽으로 돌려세우겠다는 건데, 경상북도가 제시한 실험적 계획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의성, 봉화, 청송 등 무려 6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지는 소멸 지자체 톱10에 들어 소멸 가능성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지난해에만 5천여 명의 청년이 떠난 경북. 위기의 경북을 위한 이철우판 인구 유입책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추진위가 발족됐습니다. 은퇴자에서 30대 청년으로 기농기촌 타겟층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주거, 육아와 복지 기능을 한 곳에 집약시킵니다. 의성군 안개면 일원에 300세대를 유치하는데 농업인 월급제로 청년 스마트 파머를 키우고 식품 클러스터와 반려산업 등을 육성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우선 돌아와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농업에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1, 2, 3차 다할수 있는 6차 산업에 최근에 ICT까지 보태서 이런 지역을 만들고 온 가족이 둥지를 틀어 인구 증가로 이어지도록 출산과 의료, 보육과 교육 등 가족 친화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이달 안으로 기본 계획안을 내놓습니다. 1차 마을 조성은 3년 뒤 시작됩니다. 사라질 수 있는 마을에서 다시 돌아오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되면은 전국에서도 우리가 벤치마킹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또 시범적인 그런 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와 청년, 도시 건축과 아동 복지 등 여러 정책 목표를 한꺼번에 구현하는 작업인 만큼 진통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